우리 몸에 필수 중에 필수 영양소가 있죠.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오메가3는 정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이 오메가3를 음식으로 잘 챙겨 먹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생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선을 자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한 식물성 음식, 바로 들깨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또 식물성 오메가3와 동물성 오메가3의 장단점 알려드리고요. 또 들깨를 꾸준히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들깨 똑똑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성 음식이 바로 생선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음식 중에서는 아마씨와 들깨인데요. 아마씨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들깨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물성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호두를 비롯한 여러가지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선과 들깨 모두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요, 이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메가3의 종류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는 다 아시다시피 EPA와 DHA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생선과 같은 동물성 오메가3에만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ALA라고 부르는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것도 오메가3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흡수되어서 몸 안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져야 사용될 때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파 리놀렌산이 몸속에서 EPA와 DHA로 전환될 때 그 양이 매우 적어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알파 리놀렌산이 흡수되고 EPA와 DHA로 전환될 때 그 기능이 거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PA와 DHA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알파 리놀렌산을 먹으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메가3의 제대로 된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을 먹는 것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EPA와 DHA를 직접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즉, 들깨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하려면 꽤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선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오메가3 식품인 생선에서 중금속 오염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큰 생선인 경우엔 수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매우 어렵죠. 집에서 생선 반찬을 자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물론 영양제로 나오는 오메가3인 경우에는 최근에 매우 좋은 원료들이 많아져서 중금속이나 퓨린과 같은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고르실 때 그러한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들깨의 장점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들깨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들깨는 중금속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고요. 또 무슨 음식에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에 생선보다 들깨가 활용하기 훨씬 좋습니다. 또 들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양성분이 단지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깨에는 이 오메가3 이외에도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혈관 건강, 치매 예방, 염증 완화, 안구 건조증 완화 등 너무 많고요. 그 오메가3의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들깨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들깨에는 아주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들깨는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장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잘 흡착해서 배설시켜줄 수 있습니다. 들깨의 풍부한 영양성분 두 번째는 바로 루테올린입니다. 루테올린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또 루테올린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루테올린이 체중 감소,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들깨에 풍부한 영양성분 세 번째는 바로 로즈마리산인데요.
사실 들깨보다 들깨 잎에 더 풍부하다고 하고요. 이 로즈마리산과 루테올린은 피부에서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들깨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영양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와 또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 건데요. 들깨 영양소를 그대로 다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볶지 않은 생들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들깨를 여러 가지 반찬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또는 들깨가루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통들깨를 사게 되면 돌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물에 통들깨를 넣으면 들깨는 가벼워서 물에 뜨고 돌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들깨만 채로 건져서 프라이팬에 저온으로 살짝 말려서 드시면 좋은데요.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조금씩 꺼내서 음식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기름을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들기름도 고온을 가하지 않은 냉압착 방식과 같은 생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산패되지 않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들기름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통들깨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기름이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개봉을 한 후에도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이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들깨나 들기름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또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칼로리도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메가3 저장소라고 불리는 들깨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또 식물성 오메가3와 동물성 오메가3 장단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 오메가3 영양제를 오래전부터 계속 먹어오고 있습니다만 들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들깨도 함께 자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들깨, 들기름 꾸준히 드시면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